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요거 정난 우리 집에 온지 2개월 됐는데요. 우리 집에 와서 한 조금 며칠 있다가 제가 이꼬지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꼬지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. 요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통통하고 큰 걸로 이꼬지 하는 거, 뛰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. 통통한 거는 보통 오른쪽, 왼쪽으로 하기도 하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통한 거는 주로 이렇게 살짝, 이렇게 살짝 잡고서 살짝 돌려요. 그냥 오른쪽, 왼쪽으로 돌리지 않고, 이렇게 살살 돌리면은 이렇게 쉽게 잘 떨어져요. 그러면 생장점이 살아있어서, 이꼬지가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말렸다가, 이렇게, 흙 속에 심어졌는데요. 2개월 만에 이렇게 잎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잎꽂이가 성공했어요. 얘는 쌍두로 나오네요. 그래서 얘네들은 작은 거는 아직 기미가 없고요. 그리고 얘네들은 저 구슬선인장 녹경이라고도 하는 거 제가 잎을 떼어서 정말 잎꽂이 되나 하고 실험 중인데 아직 신호가 없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은 적심했던 건데 그냥 살아는 있는데 잘 크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아직 겨울이라 그런가? 그냥 죽지는 않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봤더니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아까 매일 이꼬지 했다고 보면은 잘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뒀었거든요. 가끔은 봤지만 근데 나중에 포기하고 놔뒀다가 좀 전에 이거 나왔나 하고 한번 봤더니 제법 많이 나왔어요. 이렇게 나올 동안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진짜 방치하고 있어야지 더잘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잘 키워볼게요. 얘는 약간 이제 햇빛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데 얘도 좀 우짤한 느낌은 들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적심을 하든 뭐하든 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. 얘도 우리 집에 와서 좀 컸어요. 크기는 이렇게 새순도 나오면서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색감은 조금 빠지긴 한것 같은데 다시 또 내년에는 또 색감도 들겠죠? 여러분들 벌써 주말이네요. 행복한 날 되시고요. 오늘 정말 정말 남은 시간 맛있는 거 저녁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제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